기분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밤 사이에 뉴욕 증시가 크게 올라준 만큼 더 기분이 좋은 금요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죠. 네, 특히나 이 S&P 500 지수, 다우존스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나스닥도 2% 넘게 급등세를 보였는데 과연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효과가 얼만큼 지속될 수 있을지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자세하게 피드백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볼 텐데요.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 차트 보시면 장 출발부터 매우 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우지수 1.26% 상승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처음으로 4만 2천선 위에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 2% 이상 상승하면서 1만 8천선 위로 다시금 올라왔습니다. S&P 500 지수도 1.7% 강세를 보이면서 종가 기준 처음으로 5,700선을 돌파했습니다. 연준이 단행했던 빅컷이 하루 뒤늦게 시장의 강세로 마감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연착륙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위험 자산인 주식 시장에 호재로 또 작용을 하는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보다는 고용에 집중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가운데 이날 고용 지표 한 가지가 발표가 됐었죠.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1만 9천 건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또 4개월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이런 고용 지표가 또 시장의 훈풍으로 작용을 했는데 지표 관련된 내용은 사인에서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날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려줄 히트맵 확인해 보시죠. 오른 종목이 초록색, 내린 종목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대체로 많은 종목들이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빅컷 회사가 연착륙 기대감까지 함께 커지자 위험 자산인 주식들의 분명하게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들이었는데 서학개미 분들이 특히 좋아하는 M7 종목 대체로 다 올랐습니다. 일단 시총 1위답게 애플이 3.71% 강세를 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8%, 엔비디아는 4% 가까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올랐고 다른 반도체주도 함께 오른 모습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알파벳이 1.5%, 메타도 4% 가까운 3.93% 상승을 기록했고요. 아마존이 1.8%, 그리고 테슬라가 무려 밤사이에 7% 이상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 M7 중심,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빅테크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겠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애플이 밤사이에 또 크게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연휴 동안에 좀 부진한 소식 한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아이폰 16 출시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사전 예약도 그렇고 수요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리드 타임, 즉 주문부터 판매까지 걸리는 이 시간이 매우 짧다. 즉 지금 재고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197달러 선이 무너지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된다. 여기가 지지선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주가는 잘 달리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도 밤사이에 많이 올랐었는데 빅컷 소화하면서 반도체주 일제히 상승을 했죠. 금리가 인하되면 PER이 높은 종목들 특히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최근 많이 올랐던 만큼 PER도 같이 올랐었는데 계속해서 훈풍이 이어질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 7% 이상 상승을 했는데 빅컷이 되면 기준금리가 인하됐고 이에 따라서 자동차 대출금리도 함께 인하 추세에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자동차 수요가 늘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테슬라 외에 GM과 포드 등 다른 자동차주도 함께 상승장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빅컷 이후니까 금리 인하 수혜주는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봐야겠죠. 주택 관련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레나가 미국의 대표적인 주택 건설 관련주가 될 텐데요. 2%대 상승률 기록했고요. D.R. 홀튼도 최근 들어 많이 접한 종목이죠. 1% 이상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은행주 또한 대체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대형주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역은행주, 중소형 은행주의
강세가 더 눈에 띄는 모습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기 민감주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리가 인하되면 투자가 활성화되고 소비도 활성화되면서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캐터필러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아무래도 경기가 활성화되다 보면 인프라 투자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캐터필러의 중장비가 잘 팔리기 때문에 이 캐터필러의 실적이라든가 주가를 이 글로벌 경기의 가늠자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캐터필러의 주가 밤 사이에 5% 이상 상승했고요. 사실 타겟은 유통업체이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 조금은 방어 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타겟은 다른 유통업체에 비해서 조금은 덜 필수적인 것들, 의류 이런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유통업체이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8%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도 했었죠. 이에 따라서 방어주로 많이 옮겨가기도 했었는데 방어주는 어땠을까요? 연착륙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방어주에 대한 인기는 조금은 좀 시들해지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일단 방어주 대표적으로 통신주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T모바일 1.5% 상승했는데요. 단독 이슈가 한 가지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AI 플랫폼을 만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에 T모바일의 주가는 장 초반부터 그래도 좀 훈풍을 탔는데요. 반면 버라이즌 하락세를 계속해서 보이다가 장 막판에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고요. AT&T 1.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필수 소비재 방어적인 성격이 두드러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자 많이들 찾았던 종목이죠. 월마트 1% 이상, 프록터앤갬블도 1% 이상 빠졌고요. 코카콜라도 미국에서는 필수 소비재가 되겠죠. 1.57% 하락했습니다. 유틸리티도 대표적인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들인데 일단 유틸리티 섹터 그 자체에 웰스파고가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유틸리티가 많이 달렸던 만큼 더 이상의 상승 열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일단 넥스테라 에너지, 듀크 에너지 다 전력 관련주가 되겠죠. 하락한 가운데 그래도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었나 봤더니 유틸리티 안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이렇게 오르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는 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대선 관련주로도 엮여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슈에 따라서 움직인 종목들도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모빌라이 글로벌 밤 사이에 15% 가까운 급등세를 자랑을 했습니다. 인텔이 모빌라이의 지분을 대거 매도할 수 있다는 블룸버그 보도가 나온 이후 주가가 큰 하방 압력을 받았었는데요. 인텔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율주행의 미래에 있어서 모빌라이가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면서 지분 매각에 대한 그런 과도한 우려를 일축시켜줬죠. 그러면서 주가 곧바로 반등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알리바바, 미국 주식에 상장돼 있는 알리바바가 4%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100여 개의 오픈소스 AI 모델을 공개하면서 타사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반면에 태양광 에너지 관련, 태양광 관련주가 되겠죠. 썬넌 5%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10여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코스트코와의 계약을 종료한다고 합니다. 코스트코를 통해서 이 썬넌, 이 태양광 패널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 계약이 종료되면서 향후 썬넌의 실적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채금리도 확인을 해볼까요? 2년물과 10년물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는데요. 2년물은 미국의 기준금리, 정책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번에 빅컷이 단행되면서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하향 추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자 2년물 하락으로 함께 반응한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10년물 국채금리는 정책금리보다는 경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3.7%대를 기록 중인데 보시면 2년물이 더 낮게, 10년물이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역전 해소 현상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 정상화에 접어들었다라는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와 금값 함께 보시죠.
유가 밤사이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배럴당 72달러 선까지 올라왔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약달러 현상이 좀 보였고요. 또 경기 활성화가 기대를 되다 보니까 수요 측면에서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WTI 유가를 자극을 했고 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의 우려도 유가 상승을 자극했습니다. 또 금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온스당 2,600달러에 도달을 했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약달러가 지금 현상이 보이니까 금을 사는데 부담이 좀 덜해졌다라는 측면에서 수요 쪽에 그런 강세도 있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금의 매력을 부각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온스당 2,800달러까지 전망하는 곳들이 나왔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